오늘은 고추장 삼겹살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외국에서 그 대한 외국인인가?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. 어서와 뭐 하여튼 그런 프로가 있던데 외국인들이 쌈을 한 입에 넣어서 먹는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시범으로 고추장 삼겹살 양념이 너무 맛있게 돼서 숯불만 나는 걸 집에서 해봤잖아요. 너무 크겠다. 근데 어쨌든 시범이니까. 자, 이렇게 고기를 넣고요. 쌈 위에 쌈장을 이렇게 얹습니다. 한국분들은 다 아시죠? 자,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서 한 입에. 역시 쌈은 한 쌈. 직화로 구워서 숯불 맛도 나고요. 숯불도 사용 안 했는데 양념도 맛있고 요즘 여름 휴가 이제 다가오잖아요. 미리 준비하시고 캠핑장 가실 때 아니면 야외 놀러 가실 때 미리 30분 정도 아니면 하루 전날 미리 양념해 두었다가 밖에 야외 가셔가지고 구워 드시면 죽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봬요. 안녕.